연수구 1회가 2주간의 연수구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에선 행감기관 행감을 대하는 집행부의 태도가 불성실했다며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일 열린 연수구의회 제2차 본회의장. 본회의 시작 전 김성애 의장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있었던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 부총장님이 오셔서 사과하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감 중 논란의 중심이 됐던 사안은 연수동 양지주차장 건물 증축의 건. 건축주가 주차장에 상가 건물을 짓는 것에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청원으로 구의회는 한 달여간 특별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특위 결과 5개의 건의사항이 집행부에 전달됐지만 구의회 의결 후 3시간도 채 안 돼 건축허가를 내줘 의원들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특위가 끝나는 날 그 잉크도 안 많은 상황에 이미 지연이 되었다고 가정해도 한 애니타임 뭐 한 3, 4일이나 검토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밖에 행정감사 중 부서별 출장 여비 특정 감사 결과를 묻는 의원 질의에 답변을 거부한 집행부도 논란이 됐습니다. 행감 기간입니다. 행감 기간은 저희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해당 부서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저희는 식품위생법에 대한 행정행위를 행정감사를 받고 있는 거지 개인의 출장 여비를 관리감독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이러한 사태는 결국 연수 부구청장의 서가로 이어졌습니다. 이은수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판하며 의회와 소통하는 연수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